오늘 저희에게 예법 택견에 대해서 알려주실 황인모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 지도자이면서 네, 대학로에서 예법 택견을 지도하고 있는 황인무라고 합니다. 와. 와. 그럼 바로 약속 대련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안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두 장면만 더 있어요. 한두 장면? 네. 오케이.
자, 바로. 네, 아, 네. 잘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와. 처음에 검은 상대하셨을 때, 머리치기 맞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머리치기요. 역시 그 제가 검도하고는 이렇게 또 처음 해보고 이 호구를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도 와, 그걸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죽다 살았습니다. 네. 아까 하셨던 것 중에 그 멀리 뻗어치시던 그 기술, 간단하게 그 기술이 잘 통했다? 멀리 이렇게 했는데 잘 통했다 뭐 이런 거 짧게 네. 일단 그 호패로 처음으로 이제 검하고 겨뤄보다 보니까 이제 거리를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뭐 당연히 잡고 치는 건 어림도 없겠다 싶어서 풀어치기로 그 계속 이렇게 검을 건드리고 1차로 건드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 공격을 유도했는데 그게 좀 주요하게 좀 잘 들어가지 않았나? 네, 오늘 좀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하단배기에 약간 얼마나 유효했는지 그냥 하단배기 그 하단이 사실 만약에 지금은 오늘은 이제 그 교류 견주기 스파링인데다가 죽도였기 때문에 뭐 죽도를 건드린다든지 혹은 뭐 그걸 치고 다음 공격으로 들어갔지만 만약 이게 진검이었다면 혹시 진검 그럴 일 없겠지만 진검으로 호패를 승부를 봐야 된다면 저는 가장 유효한 기술이 어떤 그 최대한 제가 자세를 공격 들어갈 때 자세를 낮추면서 상대방의 하체를 그 호패에 풀어치기로 치는 게 가장 유효한 공격이 아닐까라고 좀 평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견주게 하는 중에 그걸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좀 나름 유효하지 않았나 네, 그런 또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아까 연기기 있었잖아요. 들어와서 발까지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리셨던 네. 그 기술 성공하셨을 때 기분 아싸 네 이렇게 그 좀 호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패가 치고 나서 회수가 되고 뭐 이렇게 주먹이나 발공격 혹은 상대를 걸어 넘기는 태질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오늘 꼭 낚시거리를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 우연치 않게 리액션을 또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치고 낚시거리가 잘 들어가서 되게 좀 아싸 뿌듯했습니다. 그 찌름 당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찌름 당할 때는 정말 그 머리카락이 팍팍 쓰는 게요 저는 오늘 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기술이 찌르기였거든요. 찌르기는 그 직선에서 바로 들어오니까 사실 움직임도 그 예비 움직임도 제일 적고 또 직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리 감각이 없어서 오늘 계속 당했던 것 같아요. 네, 검도랑 교류해서 그냥 소감 재밌었다 아니면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오늘 사실 이렇게 검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오늘 이런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호구커플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